그래서 죄송합니다. 어떻게 됐어요? 아니 어쩌자고 그렇게 말을 해요? 안 그래도 혹시 내가 친정으로 재산 빼돌리지 않나 의심하는데 그렇게 말을 하면 어떡해요? 아, 내가 미쳐. 내가 못 살아 정말. 네 입으로 그랬어? 뭐라고요? 눈에는 눈, 이에는 이란 말이 있잖아. 난 한 술 더 틀 거야. 아예 질리게 해버릴 거라고. 그러니까 너도 그냥 태연히 있어. 사람이 아무리 잊어버리길 좋아한다지만 그래도 잊을 게 따로 있지. 나한테 새어머니 대접 받고 싶으시면 이러시면 안 되지. 나가자. 에이가, 임자 말이 맞아 불었네. 뭐가요? 진국이 저 얼빠른 녀석이 그 금교구 보소 저한테보다 그냥 왕창 앵겨져 불었다네. 아이고 속쓰려. 설마요? 아 정말 좋대. 아닐 거예요. 아 그 진짜로 다 좋았다고 지가 그렇게 말하더라고. 아니 진국이 걔가 얼마나 야물고 내시려 했는데요. 진국이 그렇게 헐렁하지 않아요. 저기 새하기가 좀 소문거렸어도 아마 다 내주진 않았을 거예요. 그럴까? 저기 처가에 줬더라도 몇 개 줬을 거예요. 물론 뭐 그 몇 개도 결코 작은 돈은 아니지만요. 아니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. 하긴 뭐 새하기가 또 지가 찾은 거니까 지 거라고 우기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. 아이고 갈 안 질라다 또 속을 시려 그러구만. 아이고 또 아빠 아프다. 아빠 안 아프다. 안 아파. 아빠 아프면 진짜 슬프다. 아빠 안 아파. 아빠 아주 행복하고 신난다. 아빠 웃긴다. 그래 웃어라. 아이고 안덕배 인생 우리 진수랑 웃기면 살아야지. 아빠. 사람과 돈과 자식 중에 어떤 게 사람한테 제일 의미가 깊을까?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. 돈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은 사랑과 자식보단 돈이 더 소중할 거고 오직 사랑을 위해 사는 사람은 돈이고 자식이고 안중에 없을지도 모르고 또 자식만의 인생의 전부라고 아는 사람은 그 외의 것엔 별다른 가치를 안 둘 수도 있잖아요. 그럼 고이수 씨는 어느 쪽이세요? 셋 다. 아, 셋 중에 하나만 택하라면 어느 쪽이냐고. 사랑. 진국 씨는요? 난 셋 다. 엉터리. 뭐해? 가게 나온 거 있나 해서 보는 거야? 가게 나와 있는 거야 많지. 우리하고 안 맞아서 그럴 뿐이잖아.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조건에 맞는 게 있나 해서. 재민 씨, 이거 좀 읽어봐. 이게 뭐야? 읽어봐. 나는 한 여자를 사랑했지. 물풀의 나무 한 잎 같은 쬐끄만 여자. 그 한 잎의 여자를 사랑했네. 야, 이거 시잖아. 이걸 옛날에 아버님이 어머님한테 읊어주셨던 거래. 어? 아, 진짜로. 그랬다고 어머님이 적어주셨어. 아, 우리 아버지한테도 이런 시간이 있었단 말이야? 아, 참 놀래라. 그러니까 재민 씨도 이거 좀 나한테 읊어주라. 분위기 딱 잡고. 응? 야. 어찌 너하고 좀 안 어울리는 시 같다? 아유, 암튼 시가 이쁘잖아. 그러니까 빨리. 알았어. 왜 웃어? 아니야. 알았어. 나는 한 여자를 사랑했대. 덩치가 무지하게 커다란 여자. 그 큼직한 여자를 사랑했네. 그 큼직한 눈, 그 큼직한 코, 그 큼직한 입, 그 큼직하고 커다란 덩치. 야! 어디 와? 어디를 도망가? 김재는 너한테 죽었다.
와, 이리 와. 뭐? 뭐가 어째? 덩치가 무지하게 큰 여자? 그래, 오늘 커다란 여자한테 오늘 홍보! 미안, 항복. 손지혜를 사랑한다고 열 번 말해. 죽도록 사랑한다고. 알았어. 나는 송지혜를 사랑한다. 죽도록 사랑한다. 송지혜를 사랑한다. 깜찍하고 아주 쬐끄만 송지혜를 무지무지 사랑한다. 사랑, 사랑. 됐지? 됐지? 또 한 번만 약 올려봐. 아, 기분 좋다. 이거 뭐지? 아버님. 죄송합니다. 야, 애들은 애들이구만. 그 참. 아유, 어머, 아, 당신 언제 오셨어요? 아, 근데 웬 낮잠이야? 간밤에 아기가 보채서 잠을 설쳤더니. 아기는 말이야, 그 힘이 넘치는 덩치 큰 사람한테 맡겨. 예? 아빠. 왜? 집 얼마나 멀었어요? 조금만 더 가면 돼. 집에 빨리 가고 싶니? 네. 왜? 집이 좋아? 빨랑 엄마 만나려고요. 누구세요? 택배 왔습니다. 예? 아니, 택배라니 누가 뭘 또 시켰나? 예. 이정순 씨가 누구세요? 내가 이정순이오만. 아, 예. 할머니께 온 거네요. 여기 이것 좀. 내 이름을 쓰면 돼요? 예, 그냥 아무렇게 표시만 하세요. 아, 예. 아, 예, 고맙습니다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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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히 안녕히 가세요. 예. 아, 엄마, 네. 누가 왔어? 어디서 택배가 왔다는데 누구한테 온 건지 모르겠다. 이거 봐봐. 어? 이거 지웅이 엄마한테서 온 건데. 어? 이거 뜯어볼까? 이쁘다. 응? 이야. 아니, 이게, 응? 아이고. 안녕하세요. 저 아, 고지웅 씨 계세요? 아, 예. 우리 손주인데요? 예. 택배 왔습니다. 사인 좀 해주세요. 아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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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고맙습니다. 예, 안녕히 계십시오. 예, 자. 아이고, 감사합니다. 수고하세요. 예. 지웅이한테? 여보, 나 좀 늦을 거야. 이게 뭐야? 지웅이 엄마가요, 지웅이한테 뭘 보냈네요. 어? 그럼 풀어봐. 당신 좀 풀어보세요. 응? 나는 왠지 내키지가 않네요. 그래?